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면 조사 통지 수령을 거부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즉각 유신 공포 정치가 예상된다고 하는 등 민주당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절차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계속해서 이지혜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당초 문 전 대통령 측에 보낸 질문지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묻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당시 첩보를 보고받았는지, 이후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장이나 과장급 실무자가 받을 만한 질문을 보내왔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서면조사 통보 이전에도 이 사건과 관련된 이른바 윗선 파악에 집중해왔습니다. 지난 6월 중순 감사 착수를 발표한 뒤 7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감사를 시작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을 먼저 조사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말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도 출석을 통보했는데 끝내 문 전 대통령에게 조사 통보가 이어진 겁니다.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온갖 국가 사정기관이 충성 경쟁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어 유신 공포 정치가 연상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윤건영 의원도 도를 넘어선 완전한 정치 보복이라며 근거도 없이 전직 대통령을 욕보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독립된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존중한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서해 공무원 관련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는 겁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 연루 의혹을 덮기 위해 야당이 정치 공세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